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명란젓은 아니지, 내가한테 대는 말이 아니지. 아이고, 터졌네. 됐어. 잠기도. 여기, 얘가 완전히 잠겨야 돼. 봐봐. 알젓도 했는데, 알젓을 담을 때는, 이것도 담을 때 뭐로 하려 하면, 땡, 알만 있으면 돼. 아, 여기 물이 났네. 이거, 가까이. 네. 땡, 알젓. 네. 한 달 전에 담은 거, 꼭 올 18일이거든. 한 네. 달이거든요. 아, 한 달. 딱 한 달. 예, 딱 한 달이에요. 옛날에는 소금에 해서 마재기 눌려서 이랬는데 요즘은 이거를 알을 멸치 액젓 간장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한 달로 딱 나아줘. 딱 간이 알맞아요. 이게 간장 부은 지가 딱 한 달이거든요. 대구는 원래 알이 이래 두 개 이렇거든요. 예, 이러니까 이게 이겨면 이 이게 그래도 알이 적은 거지 큰 건 아니거든요. 참기름은 이 음식의 짠맛을 가시게 하기 때문에 맛도 나게 하고 짠맛도 가시고 하기 때문에 참기름을 먼저 부어요. 다지네요? 예, 다져서 곱게. 이 적기 때문에. 예. 그 다음에 깨소금. 그래, 옛날 이 깨소금이라는 게 요즘은 다 손을 비비서 하지만은 깨는 옛날 볶아서 소금을 좀 넣어서 절구로 찡어야, 방망이 찡어야 음식에 넣으면 맛이 나고 우러나지. 요새 젊은 사람들 손으로가 바싸갖고 넣으니까 그 무슨 맛이나. 위에는 고운 고춧가루. 고운 고춧가루? 응, 고운 고춧가루. 이렇게 대고 알젓은 이렇게 먹는 거예요. 와, 이거는 귀했겠네요. 정말 귀한 거예요. 대구 한 마리 말이시오. 그렇지, 요즘 35,000원에도 못 사 먹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한 음식인데 이제 대구 이리 하면 내가 종류는 다 했지 싶어. 장아찌도 했고 장아찌를 다 몰라요. 놀래요. 대구 장아찌 하는 걸 보고. 예, 대구 장아찌로 이제 저 약대구가 나오면 이제 완벽하게 대구에 대한 요리는 내가 다 끝마친 것 같아요. 예, 예. 한번 잡숴 보세요. 네. 이 껍질이 다 먹는 건가요? 아이고, 껍질이 얼마나 맛있는데요. 예, 알부터 먹고 나중에 껍질 밥하고 먹어봐요. 맛있어요. 새로운 맛이잖아요. 네. 대구에 대한 새로운 맛이잖아요. 대구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, 음식을. 와, 이거는 밥 반찬을 채우잖아. 와. 자연의 밥상을 차렸네. 그 생명의 밥상을 먹였네. 한꺼번에 먹는 게 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밥 한 잔 조금 조금씩 먹지. 한꺼번에 다 잡으니까 그렇지. 아우, 맛이 있어요. 이게 참남젓, 명란젓하고 또 다르네. 또 다르지. 명란젓 그거는 아니지. 대구한테 대는 말이 아니지. 엄마로부터.